젠지는 어센트를 픽했고요. 이디지는 컬을 픽했네요. 저격이 있는데 아이소의 아이소! 여 맞죠? What the fuck?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추의 체인버. 예! 텍스처 요루 아 요루가 이제 아이소. 아이소. 예. 이거 그냥 보는 즉시 킬 내는 게 아니면 빠져야 돼. 네? 보는 즉시 킬을 냈어요. 궁포까지. 네? 아, 아니 첫 번째 거 왜 못 찍어주는 거예요? 아예 반응이 안 될 정도로. 아 젠지는 그거였네. 그러니까 치추가 혼자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단 두 명이 B 액션 놓고 A 컨택 처음 작전이었는데 젠지는 피스톨. 이게 아니다 보니까 벙커와 꽃집을 이용하는 반격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한 명을 잡고 드리블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위치거든요. 메인 쪽에. 아우. 이러면은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망상도 없고. 먼치 해주냐? 스모어나 돌긴 했는데. 해보 너가. 릴레이 볼트 때문에. 자, 그러면 푹신아이님 먼저 노바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씨발 이거 디테일이냐? 스파이크 올라가는. 안 한다. 아, 스파이크. 아 역시 뇌지컬. 이게 디테일이냐 이거? 아니 연막이 정말 얄밉게 숨어 있었고요. 비디지가 지금 KO로 준비를 많이 오긴 했거든요. 아이고야. 와, 야 그냥 무. 자, 초계약이 정말 이거,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거네. 완전히 체인버 카운터 치려고 갖고 나왔네. 얘네 버릇 고치려고 그죠? 어? 아이고. 원체가 이런 샷을. 한 번 더 슬라이딩? 네. 원태도 네온한테는 이게 이런 샷을 쓸 때가 있구나. 자, 치오가 추가 킬 만들고 있는데요. 한 칸은 좀 큽니다. 사이트를 뚫을 수 있는 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고야. 자, 또 한 번 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찬스 남아 있습니다. 도스트? 폭신아이디 끝냅니다. 자, 그러면 전부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 멤버로 연습을 한 거고 준비한 건지 아니면 기존 멤버로 한 건지 궁금하긴 해요, 진짜. 사이먼은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다양한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 어떻게? 왜 안 써도 되겠는걸요? 구슬봉음하게 드론에 그냥 가나요? 천무게야. 자, 결제하러 갑니다. 토스트입니다. 와봐, 여러분 와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특초. 잡았습니다. 아니 무슨 팬텀 소드 소냐? 노바디만 남아 있습니다. 야, 아 천무게야 성공하자마자. 우리 사장님이 계약 따왔어요. 아니 화룡이 존나 팬텀 무빙이야. 이렇게 되면 쉽게 3라운드. 그러니까 이래서 근데 이게 벤달이라서 두 발씩 안 바뀌는 거 맞아? 빨리 올라가는 게 이디지에게 너무 힘든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강제로 이렇게 열려 버리거든요. 무빙도 개느려. 자, 여러분 사이트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노바디만 있는데요. 아이고 고스트로 이거 크게 장사하겠네. 야, 카론이 노바디마저 잡으면서. 아 근데 얘 13이 아직도 쓰고 있죠? 내가 점 저번에 쓰려고 하는데 개질의 연병을 했단 말이야 나보고. 자, 넌 배신자 새끼라면서. 아 근데 13이 팬텀을 포토가 큰 무기를 구비한 채로 뛰고 있습니다. 이걸 버렸네. 루맨이 읽어주고 있죠. 여기 나왔다. 근데 아이소는 벤다리 맞긴 해. 와 원치킨. 와 근데 무력이 너무 좋다. 이게 체인버를 B 쪽에서 몇 번 밀어놓으니까 B가 세게 세지면서 김이 일방적인데요. 모든 라운드 공격이 약간 먼저 싸움을 걸까 하다가 아, 이 무빙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뛰지? 뺄까 하다가 싸움 걸리고 약간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총격 만들어라. 아니 씨,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양민이냐? 뭔가 아니 이제 이게 이상한데? 아니, 무빙이 이상한데? 아 6 칸 남았는데요? 벤달 쏘고 벤달을 쏘고 초반에. 있는데 내가 아는 무빙이 아닌데 이게 영역 이제 게임을 하지도 전에 그냥 에임으로 찍어 누르는 거라 이거는 게임. 와 미드 컨택 어떻게 할 건데? 와 그림이 없는데. 아 김나라. 찍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차가 먼저 킬을 만들어 준비 있고. 인포 타임 임마. 무슨 다이? 청무계 어떤 다이? 드론입니다 사실. 안 보이는데? 아니면? 저거를 제외한 자리에 남은 계약을 써줘도 되죠. 네. 슬봉아 남겨놨습니다. 자, 제가 가나요? 노바디가 먼치 키는 처리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계약 성공할지? 사이먼이요. 아! 계약 불발! 계약 불발! 이거 라운드까지 내리겠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 자체는 정말 빠르게 챙겼지만 예? 라운드를 가져오지 못하는 계약 불발이요? 모이는데요?
오 지금 미드 푸시 너무 좋은데? 지더라도 이런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이번 라운드에 준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디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자 여기서 먼저 발견합니다. 요맨 요맨 2킬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제 방금 전까지는. 하지만 총구가 먼저 보였습니다. 네. 아니 이거 모르는 반응할 수 있어. 이거 사이드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니 다른 한쪽 맞아도 욕심을 내일 조합만 와. 요. 가스 처리합니다. 7초만 남아 있습니다. 무빙 좋고. 그리고 설치는 A 쪽. 아 자꾸 뭐 핑 찍다가 못 하는 거 같은데. 에 이 늙은이 왜 이렇게 자꾸 지금 뭐 하다가 자꾸 설 못 박는 거야? 아마 이거는 오프닝보다는 사실 설치가 되길 바라는 걸 텐데. 나이프 빼기. 자, 제일 중요한 작업 좋았고요. 지금 미드 너무 잘 들어왔고. 빠져 얘들아 빠져. 에이로 와. 에이로 뛰어. 에이로 뛰어. 맨은 세나요? 이거 안전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사냥꾼의 본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이거 한 명 모르는데. 아, 카론이 중심축이 되어서 우리 A로 돌리자. 지추. 드디어 끌어냈습니다. 일단 들어와 있긴 합니다. 자, 이 피치도 빨랐어요. 자, 그냥 잡으러 나가나.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노바디가 3명 처리하면서 막아냅니다. 이렇게 오늘 이거는 이디지가 사이탄에서 너무 잘 막았다. 되게 위험했고 간절했던 네 명이에요. 일단 공주 아이고야. 더 깊게 들어가지. 챔버 찍혔다. 에이. 저게 걸리면 근데 오히려 젠진 챔버 이러면 하나라고 생각하고 뛰어오거든요. 준비한다는 게 뭐야? 플래시 드라이브 제대로 들어갔어요. 와, 이게 와 웨샷 대가리가 꽂히네. 와 엄마. 야 근데 플래시 드라이브 가기 예술인데요. 맞습니다. 사이먼이 최초도 여전히 메인. 아유 야 확실히 이디지가 근데 교전 라인을 일단은 젠지는 되기 때문에 뭐 세이브보다 그 각을 참 잘 본다 그래서 쌓으려고 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1대3입니다. 대학처 스파이크 들고 B사이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토스트! 잘 막았습니다. 토스트! 오랜만에 연습 이렇게 보면 토스트 있어서 유스예요? 이제 이게 왜 여러분들? 빨리 끝내야 되는 말씀드린 공포 못 먹게 막아야죠.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포토가 이걸 스포를 예! 여기서 킬을 만들었습니다. 완전 완벽히 멀었어요. 수명체 그 머뭇거리는 순간이 약간은 템포가 뺏겨버리는. 네. 자 이제 서로 왜 안 나왔지 방금? 거슬리고 있는 이디지고요. 자 이러면 설치는 되겠군요. 한번 미는데요? 계속 긴장감을 주죠? 예. 시간은 아직 있긴 합니다. what? 근데 사이먼이 당했어요. 아 추격하려고 이걸. 와. 상대 스모그 없고 네, 우리 스모그 두 개 원웨이 하나 쳤고 스모그 하나 쳤고 3명에서 2명이 됐습니다. 아 이것도 이기적인 연막 원웨이 최초 도착을 했어요. 사운드 들렸습니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하필 한 자루가 오퍼라 네. 그냥 세이브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불안하죠. 네. 야. 불안합니다. 자 빼는 판단 그러거나 확실히 근데 아스트라의 밸류가 많이 높다 그죠? 격작 올라오니까 오퍼는 글로벌 스모그로 어디로 올지 모르고 저 쿨다운을 쓰면서 C퍼프를 할 때 네. 맞아요. 그 화살라나로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붙습니다. 포터입니다. 야 근데 지금도 연계가 중력의 셈에 후박의 플래시 드라이브를 데려왔고 계약 보여줘야죠. 계약 성공. 후박인 데려갑니다. 자 이러면 또 반반 싸움이요. 그냥 가요 혼자? 아, 분들고 오막 텍스처. Who's next? 와, 진짜 적 같네. 근데 이게 참 저에게는 정말 최악이에요. 토스트가 데려갔습니다. 와, 저 보막 진짜 적 같다. 대단한 게 또 있는 상황이면 빠르게 백업 돌립니다. 데뷔 체이크 던지면서 혹시 모르는 야 팔아 맞았는데? 샷을 마킬 해주고 있고요. 자 톱시나 1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스트 맞았습니다. 오 토스트 아쉬운데 먼치킨까지 다 이겨요? 자 이러면은 스파이크는 버려졌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이제 다 알고 보여주던가. 자 이거에서 생초 킬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후방에 카론 4명 남아있는 EDG. 바로는 이런 것도 일 내는 선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EDG도. 맞습니다.
좀 더 키를 만들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 일단 턴트. 아! 야 잠깐만 이거 맞았으면 몰랐다. 진짜로. 두명 처리하면서 빠집니다. 어 뭐야 방금? 아이 컨테? 저 선수 이름 뭐야? 일단 전반적 맛있는데? 이미지가 충분하죠? 네 그리고 비사이트 쪽에 두 명의 선수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요맨이 아!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많이 어긋났어요. 너무 아깝다. I'll find you. 과연 완성은 되고요. 빈 공간일 것 같습니다. 어? 벙커다! 일로 와 이 자식아! 올렸어요 끝자락에? 자 과연 자 이번 게임 야 구슬보호막 없이도 계약 성공! 네 노바디의 사인을 받아내는 테스트죠. 예. 설치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진짜 이걸 이길 수만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먼저 뭘 해보기보다는 아, 더 앵글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겨 이기면 쪽에 다수의 인원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건 테스트죠. 120으로 좋고 어? 트레이드 끝났고 어, 저도 50대 50이야 100장 있어요. 어? 아니 와 포터 처리했습니다. 먼치킨 같은 위치. 고지장도 의미가 없고요. 먼치킨이 끝내면서 카로디 더블킬. 8대 3입니다. 잘한다.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디테일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포크가 안 보이는 건 맞긴 해. 체력이 없는 치추입니다. 자 긁히면 가요. 설마. 어? 오 가요! 성격 화살. 오 너무 많이 왔어요. 자 일단 킬은 나오지 않았지만 야, 야 방어구 깨졌냐? 포트가 먼저 킬을 만들었고요. 아, 저 깨졌네. 싸움하자인 것 같고 체력이 우월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후방 쪽을 노리고 있는 텍스처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카론 같은 역할을 지금 토스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메인 쪽도 아직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남았던 치초가 결국 킬을 만듭니다. 와! 텍스! 텍스 what? 아니 뭐 그냥 거의 스프레이한 것처럼. 예. 자 이러면 버틸 수 있나요? 시간은 꽤 흐르고 있습니다. 아, 네. 시간은 꽤 흐르고 있습니다. 와이드 픽까지. 진짜 툭툭툭 쐈나 본데? 리플 보여줘봐. 자 그래서 살아남았던 와. 아니 이게 고스트 스텝이라니까. 그게 떠오르. 님 팬텀이야. 점픽 잡픽 와. 자, 지금 급식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근데 저 치추의 시야 덕분에 앞으로 많이 붙어가지고 바로 기어 올리죠. 네. 요! 하지만 폭신하이. 요! 폭구야! 야! 젠지의 젠지의 절약왕 또 다시! 와. 제냐고. 아, 젠지는 전원 생존. 진짜 이거 역습 개잘 들어갔다. 이건 그냥 얘네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맞춰서 악사 스모그 올리고 파라 들어가면서. 스모건에서 요루 비벼주고 백사 잡아먹고 세이브가 와 잡고선 세이브 그 다음부터 투스모그로 그냥 계속 네. 계속 굴려 에이 화풀이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가 비슷하면 이런 판단이 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따라가야 공 채워야지 아이소는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죠 이게 자 기어코 최초까지 잡아내고 있는 젠츠인데요 와 모두 또, 처리합니다 아, 또 클래식이에요 와 젠지 반대로 젠지가 추가로 점수를 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어 폭신아인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폭신아인 어떡하냐? 사이먼이 뭘 만들게끔 오! 오! 폭신아인! 와! 야 홈버프 제대로입니다 자 그냥 아예 사이트 하나를 통째로 밀어버리는 폭신아인 야 자기는 궁 찼다 형들 보세요 네. 예. 나 형 나 궁 있어 네 형 혼자 남아있습니다 예. 먼치킨이 처리합니다 야 카론의 저주 오퍼 생각하기 힘들 것 같은데 폭신아인 자 이번에 진짜 빨리 뒤를 밀고 있거든요 한 번에 잡진 못했고요 한 번 더 무리하진 않습니다 미드 청소됐어요 지금 예 요맨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1대1 각 이겨지면 진짜 뺐다고 판단해도 텍스처가 그냥, 그냥 텍스처 남겨놓고 이거 A쪽으로 몸 다 땡겨 그치 신하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타이밍을 뺏는 성광이고요 네 킬캐치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신하인 아 이게 자 그럼 먼치킥까지 위치 찍혔고요 아 지금 너무 급하게 쐈네 트레이드 바로 됩니다
요우! 너무 까다롭네요. 피만 담았죠 이러면 또. 네. 야. 이러면 상황 정리가 안 돼요. 뒤에 저 피해 망상 때문에 지금 나라 돌고 있고 아트는 홀딩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설치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먼치킨 나옵니다. 네. 라운드를 가져오게 준비하겠습니다. 동시에 노바디 카로니크 되면서요. 확실히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1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젠지가 템 디테일이 근데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민이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면서 시간을 좀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와, 네, 잘했다 이거. 먼치킨 레인저 추가 처리합니다. 보여주던가. 오마이끼. 네. 김나라 보여주던가. 아, 이 빈체만 아니면은 잠입 작전 할라 그랬는데. 아이고. 많이 빠지죠 이러면. 자, 그럼 킬이라고 바로. 2대3 설치되어 있지만 자 얼마나 많은 킬을 기록할 수 있을지 오퍼다 보니까 포크를 뺍니다. 냉정합니다 복구. 예. 혹시 그 6대11도 가능할까요? 네. 어차피 쟤네 잡으러 못 온다. 네. 13대7까지? 확인. 미드 쪽에 나름 허를 찔러봤지만 리지가 잘 간파했습니다. 일단 샷이 한 번에 맞진 않았고요. 복구가 또 한 번 움직입니다. 이번엔 없습니다. 예스! 네. 제발! 제발! 자, 이번엔 이후에 노바디. 네, 이건 좋은 교환이에요 EDG. 네. 이 상태로 템포를 올려서 스킬 쓰면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 화물 아낌필요 없죠 그쵸? 사이트가 클리어 됐다만 알려주면이 너무 비벼 못한거 이거 노바디 이거 네, 메꾸느냐 밀면서 속도 내고 있는 EDG입니다. 아, 메꿀 수 없나요? 오, 와 네, 이거 먼치킨 A 설치 안 됐습니다. A 파는 거 너무 잘 잡아줬죠? 이게 본 스모그 디테일 네, 너무 좋다. 주민 곳 하나 없고 남은 시간 이제는 30초인데 인걸이겨요? 역으로 캐론이 잡았습니다. 와 무한 스모그 사이먼만 남아있습니다. 오 이걸 뺏기나요 EDG. 이제 매치 포인트 첸지입니다. 아 근데 너무 아이고 먼치킨 넘어간 걸 몰라요. 이거 피망 날라갑니다. 아, 네 백업도 돼요.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에이민 에이민을 못 밀어? 그럼 이제 미든 자연스럽게 힘이 세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카론이랑 컨택을 들어가는 이 오퍼킬. 네. 어이. 아, 못 잡았어요. 자, 오늘 치추도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빠져 나왔어요. 안쪽에서의 총이 안 붙네 지금. 액션. 어이. 성공했어요. 네. 킬 만들었습니다. 우리 템 뭐 있냐? 팡 없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타이밍도 잘 알고 있어요. 드론 하나, 뺑두개, 분신. 복구가 처음으로 남아있거든요. 스모그? 네. 스모그 없는데 우리? 아니면 쇼트가 있다면 쇼트를 들고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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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숫자는 갑니다. 가면으로 갑니다. 달려고 있어요. 이거는 복구를 쏘면은 맞는 구도죠. 네 여기 있다. 네. 요! 일단 사이먼은 잡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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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사지. 오, 기특하다. 근데 농심했을 때랑 요맨이 너무 다른데요? 아니, 젠지 운전하면 안 되는데 벌써 닮아가요? 빨리. 아 근데 아 젠지의 펄 많이 보고 싶다. 아 너무 재밌는데? 저 김나라가 아이소를 한다는 게 그냥 재밌어. 상당히 방심할 때쯤 한 명 자꾸 빠질 생각으로 지금. 나무를 미는 건 예상인데요? 자 기다리고 있는 텍스처입니다. 잘 좁혔어요. 내려왔어요 텍스처. 이거 아니면 텍스처 같은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치추. 야 치추가 확실히 킬조이 잡으니까 나옵니다. 네. 몸이 가벼워 보인다. 전매매 저조했을 수 있는 선택지를 잡아야 되고. 근데 지금 셋업이 너무 좋은데. 제발 A를 와달란데. 과연 시간을 버틸 수 있냐? 탑. 큐. 오. 일단 김인 쪽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이트 찍히고 킬줄 찍혔고. 오. 아이고 못 채웠다.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잘 끊고. 아이고. 칩니다. 아 사이트 스킬이. 아 예술인데요 진짜. 자 이러면은 변수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한 명도 못 잡나요? 카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바디가 세 명 처리하면서요. 결점으로. EDG 단단해. 마지막 라운드가 좋은 EDG입니다. 스팅어. 오퍼 혹시 공오퍼를 생각하나요 EDG? 에이메인 패스트인 척하고 에이저 뛰기 아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근데 갑니다부터. 네. 젠지는 무조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빠르게 당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요즘 많이 쓰는 전략이라서 GS에서
진짜 A메인 저렇게 오히려 너무 세게 야, 이렇게 파라까지 쓰고 나이프까지 쓰면서 A메인을 먹는다? 크게 굴려가고 있는 A숏을 조심해야 된다. 아직은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두 막아내고 있는 젠지입니다. 빈틈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제발 낚여줘 했는데 안 낚였네. 확실히 빈틈이 없습니다. 렌지 네, 이미 위아래 더블이고요. 기다리고 있죠. 저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면 무결점에 무결점으로 받아치는 젠지입니다. 좋다, 깔끔하다. 다음 라운드 무결점은 깔끔하다. 그죠? 아, 일단은 EDG가 디폴트 운영을 보여줍니다. 이득적인 텍스처입니다. 먼저 발견했습니다. 뭐 이렇게 날렵해. 어이씨, 이걸 막힌 거를 치추가 뚫어주는 거 말고는 한 거. 와, 너무 잘 쐈다 치추가. 이러면 예상 외에서 지금 킬이 나왔거든요. 네, 나무 쪽 사이먼. 와, 치추도 1대 이겨주고 이러면 미투비 오겠죠. 쇼스를 점거하고. 아, 근데 지금 카론이 민 건 너무 좋은 판단이에요. 네, 요맨도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치추는 스치면 갑니다. 아, 예. 예상을 못 하겠는데 치추가. 어, 네, 이건 치추는 잡혔고. 왜냐면 오딘이 때문에 백스텍처가 이거 아예 예상 못했어요. 들어가주면 아. 오바디까지. 오맨의 센스 플레이. 아직 메인 쪽에 요맨이 남아 있습니다. 카론도 마켓 쪽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고. 아, 나가줄만 했는데. 설친 됩니다. 자, 정찰 용화살과 추격 화살 둘 다. 이거 그냥 오딘으로 한각 계속 긁어주세요. 아, 근데 사이먼이 잡았어요. 자, 여러분 2대1 카론만 남아있는 상태. 알고 있는 정보는 KO의 위치거든요. 네. 자, 크로치 머신 카론. 어? 체력은 21. 아, 백사이스인 줄 알았나 보다. 3대1 2점 리드하고 있는 EDG. 스파이크는 B쪽, 치추가 메인 쪽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와, 막혔어요. 시나이 치추가 잡을 줄 알았던 건지 꾸미가 하고 싶었던 건지 되게 애매한. 이래서 포탑 쪽에 같이 막혔고 1사 운영에서의 킬 조이가 담당이 너무 크다. 됐어요. 사라가 좀 빨랐는데. 자, 한 번 더 살리면 한 번 더 죽겠는데요. 맞습니다. 아, 모두 쓸어버립니다, 젠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네요. 파라 너무 빨랐다고 저 토스트? 이렇게 막아냅니다. 어? 개꿀인데? 멋지게 상위 앞쪽까지 기술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캬, 깔끔하다. 네, 세 명도 되겠는데요? 예. 캬,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데? 안티 플래시까지? 저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노바디도 좀 애매하죠. 아, 다시 한번 또 무결점. 깔끔하다. 무결점. 어, 깔끔하다. 아. 포는 동점입니다. 젠지 요맨, 자, 이거 와야 되거든요. 네, 이거 먼치킨 궁 너무 잘 썼죠. 근데 이미 나이프 한번 끝날 때 제로 포인트까지 지키면 시간 15초 또. 남아 이러면 또 찍혀요. 돌려야 돼. 이거 안 돼요. 이지 급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20초. 미드 쪽입니다. 어, 잠깐만, 이걸 미투비로 선회를 해? 사운드로. 어, 이걸 미드로 한다고요? 어, 잠깐만, 먼치킨 대기 중. 먼치킨 대기 중. 아, 이미 나 먼치킨인데? 나 먼치 나 요맨인데? 나 먼치킨인데? 야, 이거 EDG 너무 급했습니다. 역전입니다. 이제 젠지 총기 스팅어 들고 여기 숨을 박았는데 어? 사냥꾼의 분노? 자, 이번 라운드에 아, 근데 포켓에서 못 들어갔죠. 네. 자, 여기서 들어갈 각을 좀 만들어서 나무 쪽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치킨이 맞았는데요? 자, 이제 총기 하나 뺏겼고요. 네. 자, 그리고 칼폭이 있어요. 잘 잡았고 쇼트로 끝내는 테스처. 야, 턴을 너무 잘 뺐습니다. 아직 카론 있습니다. 카론 있어요. 카론 죽어주면 안 돼. 어, 예, 왜요? 그리고 텍스처 어? 죽지 않고 있습니다. 노바디만 남아있습니다. 30분데? 철폐캐. 진짜 게임만 들어오면 날렵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정말. 어. 네. 아, 그럼 거실에다가 해놓고. 야, 이거 부디가 근데 미드가 완전 닦여 있어서. 아, 네. 근데 저는 요즘 어센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 봉쇄가 과연 이제 프로시에서 의미가 있느냐. 파란 턴 나서 쓰는 거는 가능할지라도 지금 이거는 되게 만약에 언더 못 밀잖아요. 이거 답도 없어요 진짜. 와, 들어와 봐.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너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너무. 봉쇄를 카운터 치거나 대비하는 거는 이제. 뭔가 색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설치가 되려면. 자, 다음 피킹에. 자, 승부 보죠. 잡고 빠져나옵니다. 에임 잘 붙어요. 와, 야 이거. 어, 날렵한데요? 방금 디테일 봤냐? 포토 잡았고요. 복구 덕분에 텍스처는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어, 김나라 이거 확실히 포토 디테일이 좋다. 오바디의 쉐리프.
The flying drone. 아, 그러면 또 어떻게 나갑니다. 네, 위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쇼 보세요. 지금 언제든지 미드 먹을 준비합니다. 그쵸. 오면 아, 오! 오! 미드 출발해야죠, 슬슬. 요맨이에요. 자, 오디 들어갔습니다. 오, 요디지. 그리고 뒤. 요맨. 세 명을 처리하는 요맨입니다. 아니, 오디 진짜 할 수 없는데요? 7대 3. 너무 맛있는데? 야, 너무 노련합니다. 그 비메인의 치추가 어느 템포에 가느냐. 근데 지금 보세요. 이리 젠지가 비메인을 밀어놓고 아 이걸 밀리면은 치추가 갈곳을 잃어버렸는데요. 맞기까지 지금 자신감 너무 좋아. 어, 이러면은 젠지가 수비. 야 이거는 텍스처가 놓쳐도 텍스처는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요. 아 잠깐만 진짜다. 요맨 대기죠. 와 이걸 잡아. 이걸 잡고가. 텍스처. 자 오딘 준비 중입니다. 네. 오 노바디. 쭉쭉 잡아. 와 에이스 최초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요? 폭신하는 에이스 최초만 남아 있는 상태 갑니다. 에이스냐 아니냐? 자 형들이 형들이 치추가. 뒤에서 따라가죠. 아, 위치 알아요? 위치 알아요? 치추가 점프 띄워줘요. 점프 띄워줘. 아 언제 예. 아, 치트가 없다. 치킨이. 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에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먹는 거야. 폭신하이 아, 너무 좋았어. 멘사분 그냥 먹는 거야. 어떻게 할 거 있어요? 먼치킨 아웃로그가 있습니다. 오픈. 어 이거 왜 안 맞았냐? 아, 일단 스파이크 드랍이에요. 채트 맞을만 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너무 껄끄럽고 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탑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을 못해요 지금. 네. 저 나눈 수음을 지금 터뜨린 게 있는데 오히려 어딜 가도 시간이 없어서요. 이번에 오퍼로 킬입니다. 우와! 캐스터! 하나 더? 아니 일단은 라운드는 끝났습니다 이거. 네. 시간이 안 되죠. 어, 어차피 게임 이겨가지고 개지랄. 네, 3입니다. 에라이 그냥 묶여. 이번 맵까지 치면요 EDG 전패입니다. 한 맵도 못 가지고요. 뭐 거의 산책하는데요? 예. 퍼레스 걸 때 먼저 포토가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 어? 야. 네. 와 방금 디테일 뭐야? 저거 뚫어내고 있는 텍스처인데요. 야 노바디가 위치는 알고 있는데 잘 다 썼습니다. 그래도 뚫어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요맨이. 아니 근데 먼치킨 어디가 너 미친이나. 자 근데 먼치킨이 너무 멀어서 교전을 좀 봐야 될 것 빨리 좀 알아 빨리 좀. 폭신하인. 아, 지금도 뭔가 급해요 이디지가. 정돈돼서 스킬 연결가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먼치킨이 돌아와서 끝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0대 3입니다. 피솔라드 승리 젠지입니다. 후반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떼시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 팝이 딱 터져. 네. 근데 재성이가 진짜 총을 존나 잘 쏜다. 마커될 수밖에 없었던 이미지였습니다. 어 달려요. 자 압박감 주고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들어왔어요. 마켓 쪽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노바디까지 처리하는 패스죠. 그래 혹시나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정신없는데 일방적인 젠지의 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롱레인지 뜨는 거야. 이디지가 대응을 잘한 것 같은데 끝나고 보면 젠지의 압도적인 킬. 맞습니다. 어 폭신하이 근데 동선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좋은데요 이게. 네. 네, 이러고 사람만 나오거나 1차에서 정보만 줘도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이고 그 죽으세요. 아, 나무 쪽도 지나갑니다. 터지는데요? 이러면은 폭구의 위치 또 의식 토트 해야겠지. 네. 지금 수 없는데 한 명 남아있습니다. 자 아. 해븐 쪽에 텍스처가 진짜 애매한 위치, 애매한 위치에 일부러 서 있어요. 체력은 23. 아, 이 새끼 못 참고 쐈다 씨. 요맨까지. 아, 아레스든 요맨 또 다른. 가디언 쳐들어 놓고 씨. 이미 설치 끝난 상태에서 최초의 체력이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맞아. 아, 어 잡혔어요. 잡혔어요. 폭구 이제는 좀 어그로 분산이라도 해주면 좋고요. 맞습니다. 먼치킨과 캐론이 마무리 게임 끝났다.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젠지. 이야 매치 포인트인데 이디 미드 쪽의 컨트롤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가보자. 바로 직접 이 메인 쪽. 아하. 일단 막혔고 다음에 죽어야겠네요.
아니 근데 사이먼이랑 포터는 노려보는 시도도 나올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은 있어. 노갑의 벤달이야. 선택하네요. 이디지가 무조건 한 명 잡히더라도 트레이드가 될 수밖에. 진짜 가디언을 쓸 생각은 없는 거야. 이거는 카론이 미드와 B에 연막 지원을 하면서 A 갈무리아로 나오는 게 있다면 내가 그거 받아 먹어야지까지 생각 중이에요. 오 선방 연계. 자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트레이드가 되는 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다 보인 것 같은데. 오! 아니 토스트 형. 자, 추가로 트레이드. 2대 3. 아니 굽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했죠. 네. 혹시나 이나가 이러면은 게임이 됩니다. 이렇게 끝나나요 설마? 해주냐? 해주냐? 돌아요. 이미 설치 끝났습니다. 2대 2. 포트의 체력 너무 찍혔더랬는데. 자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측면의 마운치킨 그리고 측면에서 포시나 1대1. 아 오른쪽만 째지. 포트의 마운치킨입니다. 그죠? 와 잡았습니다. GG. 젠스가 14대3 깔끔. 젠지 역시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다. 인터뷰 있나요 님들? 인터뷰? 그럼 제가 인터뷰 하겠습니다.